어제 오전 1시 4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한밭대교 내거리에서 택시와 SUV 차량이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이 사고로 두 차량 운전자와 택시 승객 등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. 경찰은 SUV 차량이 좌회전 신호 위반을 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.